찌양이 욕지도 영상을 업데이트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8월 유튜브 활동 중단을 선언한 찌양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유튜브에 욕지도일이라는 영상을 올리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 아래 찌양은 지난 7월에 촬영했었던 욕지도 영상들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영상들을 올려야 하는 건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생각과 고민 끝에 욕지도 영상들을 꼭 올리고 싶어서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신 분들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찌양은 해당 영상을 시작으로 지난 4일까지 욕지도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총 7개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를 다 합치면 약 2,680만 뷰가 넘었습니다. 찌양은 찬PD의 뒷광고 저격당시 광고 논란을 일일이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찌양은 뒷광고로 논란이 된 타 유튜버들과 달리 광고 영상임을 표기했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방송 초반 무지함으로 인해 약간의 광고료를 받고 광고 표기 없이 업로드를 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찌양 측은 방송 초창기 22세의 사회 경험 전무한 찌양은 지금처럼 동료들이 없었다. 평원룸에서 35만원짜리 중고 PC, 가장 저렴한 마이크, 웹캠으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했다며 먹방 방송용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아프리카 TV 환전날을 기다리며 수요일쯤에는 가장 저렴한 음식을 찾았다. 그 당시 몇몇 광고 회사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료를 받고서 음식도 주시는데 돈로 주신다고요? 라며 업로드한 영상들이 있다. 그 당시 무지하여 표기 없이 업로드한 영상이 있으며 무지한 것은 죄이다. 속이지 말자라는 찌양과 제작진의 의견으로 이슈 이후 수정 혹은 영상 삭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고 죄송하다고 상세하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찌양은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고 찌양은 찬PD와 합동 방송을 진행하며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찌양이 가장 최근 올린 욕지도칠 영상에는 유튜버 요리하고 잘 먹는 남자가 남긴 장문의 댓글이 약 4,600개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찌양님을 좋아하던 사람은 압니다. 찌양님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뒷광고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에 광고 표시를 안 했던 걸 사과해 주셨는데 그걸 억측으로 몰아가 뒷광고라며 심한 말을 들으신 것도 압니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어 많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팬들은 사실을 알며 항상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악플러들은 사실 따위 중요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공격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이신 찌양님이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에게 돌아와 주세요. 라며 찌양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먹방 DJ이자 유튜버 찌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욕지도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찌양은 계속된 루머와 악플에 고통을 호소하며 은퇴를 선언했고 이미 찍어둔 욕지도 영상만 올리고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23일 욕지도일을 시작으로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 중입니다. 그의 영상에는 복귀를 기다리는 팬들의 염원이 담긴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주기적으로 올리는 댓글이라며 찌양에 대한 뒷광고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찌양님은 방송 초반에 몰라서 광고 표기를 못하신 적이 있었음. 하지만 표기는 못해도 영상 내에선 광고라고 얘기했음. 심지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전에 스스로 해명까지 함. 근데 찬PD님에게 저격당함. 사람들의 영상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뒷광고했다며 욕함. 악플에 못 이겨 은퇴 선언. 각종 뉴스 언론사에서 찌양이 사기꾼에 뒷광고범인 것 마냥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내보냄. 멘탈 터진 찌양님을 찬PD님이 미안한 마음에 불러서 찌양님은 뒷광고를 안 했다 해명함. 결론 뒷광고를 하지도 않은 유튜버의 인생을 악플러와 언론사가 망쳐버린다고 적었습니다. 실제 찌양은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기 한참 전 스스로 뒷광고를 인정하고 시정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표기법을 몰랐을 뿐 광고라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팬들은 찌양이 괜찮아지면 복귀해주길 찌양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